안녕하세요, 뽀영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즐거운 소식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빌리프와 VDL이 함께 만나서 새로운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를 런칭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빌리프의 클린 뷰티 철학과 VDL의 컬러 노하우가 만나서 얼마나 좋은 제품이 나왔을지 얼른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감으로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고요. 휴대가 간편한 멀티유즈 스타일이라 평소에 파우치에 그냥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고 빠르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프 VDL 메이크업 제품들은 비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종이도 지속살림 경영 인증을 받은 종이를 사용해서 정말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빌리프 VDL 비건 메이크업 제품을 이용해서 화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세안을 하고 크림까지만 바른 상태예요. 여기서 집 앞으로 나갈 때 제가 주로 하는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사용할 거는 바로 빌리프 VDL 부스팅 밤 워터 프라이머 로지입니다. 요새 집 앞에 나갈 때는 화장을 막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에요. 어차피 집에 와서 다시 지워야 되기도 하고 마스크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묻어나고 지워지고 모공을 막는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화장을 하더라도 약간 얇게 하는 편. 그래서 약간 톤업 크림이나 아니면은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거 프라이머가 되게 좋았던 이유가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딱 바르자마자 얼굴이 되게 화사한 느낌으로 변하죠.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주면 제가 요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공이 굉장히 넓어진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르면은 모공이 되게 매끄럽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특히 이런 코 부분. 그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했는데도 피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 메이크업 멈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게요. 이 파운데이션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진짜 파우치 안에 쏙 들어가는 스틱 타입? 그래서 휴대용이 굉장히 좋아서 수정 화장할 때도 그냥 쓱쓱 손대지 않고 바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스틱이 막 올라오죠. 컬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라이트 베이지랑 내추럴 베이지가 있는데 저는 라이트 베이지로 얼굴을 좀 더 환하게 밝혀주는 편이고 그리고 내추럴 베이지로 여기 윤곽을 잡아줄 거예요. 이게 손을 안 대고 그냥 쓱쓱 바르기만 하면 돼가지고 굉장히 좋고 이게 발리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머드팩 하는 느낌이 났어요, 저는. 약간 녹듯이 살짝 제 얼굴에서 녹듯이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놓고 뒷면에 보면은 짜잔! 퍼프가 들어가 있어요. 이 퍼프를 이용해서 펴 발라주시면 돼요. 쓱쓱쓱. 약간 제가 이런 부분에는 모공이 약간 도드라진다 그랬잖아요. 모공이 도드라지는 부분은 살짝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주고 이게 밀착력이 정말 좋아요. 진짜 내 피부인 것처럼 쏙쏙쏙쏙 들어가는 느낌? 제가 근래에 각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것도 적당히 잡아주는 느낌이었고요. 눈 아래에 제가 보면은 잔주름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잔주름도 감쪽같이 부각되지 않고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올라오는 윤기 보이시죠? 이게 내추럴한 타입이다 보니까 커버력이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은은하게 광이 올라오면서 겉에는 살짝 뽀송뽀송해서 마스크를 썼을 때 신경이 묻어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도 밀림이 별로 없죠. 바를 때는 진짜 내 피부 위에 녹는 것 같은 멜팅 타입인데 다 바르고 난 뒤에는 약간 소프트하게 보송보송한 느낌이어서 따로 파우더를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송보송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얼굴이 많이 어두워진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내장 퍼프 같은 경우도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몇 번 쓰다 보면 너무 더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탁! 떼어낸 다음에 깨끗하게 세제로 닦아서 다시 끼워 넣으면 됩니다. 다음은
블라스트밤 스케치 페인트를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과 그리고 치크, 립까지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다섯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요. 다섯 가지 컬러 모두 물기를 촉촉하게 머금은 것 같은 수채화 컬러가 인상적이었어요. 피부 위에 맑게 올라오는 수채화 발색이라서 내추럴하게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청순청순한 느낌으로 발라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좀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게 요거 패키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튜브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조금조금해가지고 그냥 주머니 안에 쏙, 가방 안에 쏙 넣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독 색깔 하나로만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지만 다른 컬러랑 이렇게 섞으면은 훨씬 더 예쁘게 연출을 해볼 수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웜톤이신 분들은 텐저리 밤이랑 피치 밤 조합으로 발라보면 굉장히 예쁘실 것 같고 웜톤이신 분들은 캔디 밤이랑 푸시아 밤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발라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쿨톤으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이 같은 경우는 캔디 밤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손으로 발라주면 돼요. 눈 메이크업이 유난히 번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퀴드 타입의 아이섀도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타입? 덜 뻑뻑해요. 그리고 진짜 아까 제가 수채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경계선이 전혀 생기지 않죠. 그래서 메이크업에 나는 자신이 없다, 저처럼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쪽에도 발라볼게요. 그리고 좀 더 진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돼요. 아이 보여드릴까요? 살짝 핑크빛이 감돌죠? 이번에는 치크도 똑같이 캔디밤으로 발라볼게요. 약간 딸기 우유 색감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활용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는 꼭 사야 된다. 물론 다섯 가지 다 컬러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꼭 사야 된다 하면은 쿨톤이신 분들은 핑크밤.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치크 같은 경우도 잘못 바르면 경계가 생겨가지고 너무 안 이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피부에 자국을 남기지 않고 이쁘게 빌드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입술에도 마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리고 안쪽에는 조금 진하게 푸시아 밤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푸시아 밤 컬러가 저는 약간 형광기가 돈다고 생각했거든요. 입술에 발라두면 또 그렇게 막 쨍하게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좋았던 게 묻어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꼈을 때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빌리포 VDL 비건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하는 내내 굉장히 순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뾰루지가 올라올 정도로 요새 피부가 살짝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살짝 민감하거나 아니면 예민해졌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사용해보기 좋을 것 같고요. 진짜 한 듯 안 한 듯 예쁘게 내추럴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리프 VDL 메이크업 제품으로 클린 뷰티까지 실천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